안녕하세요. 구인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이판. 오늘은 45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지막 장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장은 우리가 보면 화면 분할과 홈 화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 분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죠?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자, 화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 또는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 수 있다. 자, 우리가 프래그먼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부분 화면을 구성할 수 있지만 그 부분 화면 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독립적으로 구성되면서 그 자체가 액티비티처럼 수명 주기도 가질 수 있게 만든 게 프래그먼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서는 좀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좀더 알아보는 거고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UI 구성을 할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글에서 내부에서 뭔가 샘플을 만들거나 내부에서 무슨 작업을 할 때도 항상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건 이 Do It Android 프로그래밍은 기본서니까 프래그먼트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을 좀 복잡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활용서나 이런 데서 프래그먼트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한번더 보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럼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거 실행하지 않아도 홈 화면에 계속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고요. 라이브 배경화면 중에서 계속 애니메이션 되면서 라이브로 움직이는 거, 그걸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들어 보는 방법 같이 한번 볼 겁니다. 라이브 배경화면은 사실 앱을 만들 때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의외로 뭐 중간중간 필요할 때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이 태블릿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화면의 크기가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일반 스마트폰도 해상도도 높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도 어느 정도 좀 5인치든 6인치든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도 이미 화면 분할이 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메일이라고 하면 이메일 리스트가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 그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바로 내용이 보이도록. 그죠? 예전에는 뭐예요? 리스트가 보이고 리스트를 클릭하면 화면이 아예 전환되면서 액티비티가 전환되면서 보였었잖아요. 그죠? 초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액티비티는 그대로 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자, 부분 화면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액티비티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리소스를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아니라 액티비티는 그대로 두고 그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화면, 액티비티라는 화면 위에서 부분 화면 구성하고 필요할 때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건 특성으로 보면 두 가지 특성을 같이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분 화면을 만들기 위한 뷰의 특성.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의 특성이 같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볼 거는 이런 화면이에요. 왼쪽에 리스트가 됐건, 자, 우리 이제 샘플 프로젝트에는 리스트로 돼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프래그먼트로 만들고 버튼을 세 개를 그냥 집어넣어 볼 거예요.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거는 또 다른 프래그먼트고 이쪽에서 지금 클릭한 버튼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미지로 띄워 줄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각각의 부분 화면인 거죠. 자,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부분 화면으로 만들려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그죠? 자바 소스 코드와 XML 레이아웃 두 가지로 같이 구성이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할 때, 자, XML 레이아웃을 만들게 되면 그걸 인플레이션 해서 붙일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마찬가지, 프래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XML 레이아웃을 만들면 그걸 붙일 프래그먼트가 자바 소스 코드로 필요하게 되죠. 근데 뷰라고 하는 건 XML 레이아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뷰나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졌을 때 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직접 만든 그죠? 그 뷰를 이렇게 XML 레이아웃에 추가할 수 있는데 프래그먼트는 태그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프래그먼트는 일종의 영역만 할당을 받은 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프래그먼트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거는 여기 클래스명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을 추가한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수명주기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수명주기라고 하는 거, 프래그먼트가 메모리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onCreate,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XML, 프래그먼트 XML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다면, 그래서 그게 on create view라고 하는 데서 되고요.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를 관리하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액티비티 위에서 동작하는 거니까 액티비티 위에 올라왔을 때부터 프래그먼트는 뭔가 프래그먼트로서 동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죠? 프래그먼트로 살아가는 그 수명이 시작되는 게 액티비티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관리하긴 하지만 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온 어태치부터 시작이 되고 온 디태치로 끝나는 그 수명 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고요.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눌러서 자, 여기다가 자, my fragment 이렇게 만들어 볼까? my fragment가 우리가 만들었던 게 없다면 아, 2가 2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프래그먼트로 가는 거긴 한데, 자, 프래그먼트 뷰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미지 뷰어니까, 프래그먼트 뷰어, 이렇게 하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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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서,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가로로 돌렸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세로로 봤을 때는, 자, 세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위쪽에, 자, 위, 화면의 위쪽에 우리가 하나의 프래그먼트가 있고 아래쪽에 또 다른 프래그먼트가 있고 이렇게 구성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가로로 돌리지 않으면. 그래서 위쪽에 프래그먼트 하나, 아래쪽에 프래그먼트 하나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소스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프래그먼트를 만들어서 그대로 메인 액티비티에 XML 레이아웃에 추가를 해 보는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작업을 일단 화면 구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헬로 월드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버립니다. 여기에 프래그먼트 두 개를 추가를 할 건데요. 프래그먼트는 뭐예요? 프래그먼트 자체가 이미 XML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인 액티비티에 추가를 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프래그먼트는 얘기한 것처럼 자, 세 개의 버튼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다른 프래그먼트는 이미지 뷰를 추가를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오른쪽 마우스 선택해서 new라고 하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자, 프래그먼트. 자, 첫 번째 list.xml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로 자, 샘플 프로젝트에 만들어져 있죠. 우리는 똑같이 하지 않고요. 자, 프래그먼트 리스트에 가장 간단하게 여기에 버튼을 추가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버튼을 자, 하나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텍스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온 클릭 속성에다가는 자, 온 버튼 1 클릭트 라고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미지 그리고 자, on button to clicked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버튼은 세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on button 3 clicked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세 개의 버튼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게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됩니다. 프래그먼트 list.xml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XML 레이아웃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프래그먼트는 XML 레이아웃과 자바 소스 코드로 이루어진다. 자바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요거 자바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바 클래스 그죠? 자바 클래스로 그냥 하면 되겠죠. 자, 프래그먼트에 프래그먼트 블랭크 이렇게 가 있는 거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프래그먼트 블랭크 블랭크 프래그먼트 레이아웃 같이 만들어지네요. 아, 이거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레이아웃 생성된 거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냥 레이아웃 따로 만들었으니까 자바 클래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자 프래그먼트 리스트
라고 하고 이렇게 OK 눌러볼까요? 자, 그럼 Fragment List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네요. 자, Fragment는 기본적으로 Extends라고 해서 Fragment를 상속하면 그냥 Fragment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Alternator Killer라고 하죠. Fragment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그 중에 우리가 예전 버전의 단말까지 지원을 하려면 Support 패키지 밑에 있는 거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Support V4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fragment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fragment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가보면 자, override 메소드 있죠. 자, 알파벳으로 정렬을 하고 자, 여기에 on으로 시작하는 게 수명 주기 메소드가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on attach라고 하는 거 activity에 올라가는 가장 처음 첫 번째 수명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on attach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필요하면 on create라고 하는 거 붙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inflation 해 줘야 되니까. 자,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on detach는 그냥 같이 한번 넣어 줘 보자. 그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시점이 on pause, on resume 이렇게 되는 거 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OK 눌러주면 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오늘 어태치 때 액티비티에 올라가니까 액티비티를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어쨌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on create view 안에서 inflation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on create view 안에 요 줄을 하나 없애주고요. 여기서 inflation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flator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를 전달이 되죠. 점 해보면 infl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inflation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는 어떤 거냐? r.layout. 자, fragment list라고 하는 거로 XML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부터 inflation을 한다. 그래서 어디다 넣어 줄 거냐? 자, 파라미터로 넘겨준 컨테이너에다 넣어 준다. 자, 이게 바로 이 코드에 붙는 게 아니라 수명 주기에 맞춰서 붙는다. false를 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넘어오는 게 view group이라고 하는 객체가 넘어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root view라고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root view를 자, return해서 root view 이렇게 해주면 inflation한 객체가 이렇게 네, 넘어가게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버튼들을 얘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fragment list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가 필요하면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root view. 자,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해서 new on click listener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아, root view가 아니네요. root view에서 먼저 버튼을 찾아내야 되죠. 자, 이렇게 점 find view by id. 자, 그러면 r.id. 자, 버튼 첫 번째 버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버튼 이렇게 먼저 버튼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버튼에다 대고 우리 root view가 아니죠. 자, set on click listener를 할 대상은 버튼이 되니까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 추가를 하고 버튼 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버튼 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이벤트 처리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면 자, 우리가 fragment list라고 하는 거는 딱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fragment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XML 레이아웃과 자바 소스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fragment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fragment를 만들 때가 된 거죠. 자, 두 번째 프래그먼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미지가 세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미지 세 개를 자, 우리가 여기 드림 010203 샘플 프로젝트에 있는 게 요 세 개를 복사해서 RES 밑에 드롭을 밑에 갖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미지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세 개를 각각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마다 아래쪽에 프래그먼트 쪽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보죠.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다가 이제 두 번째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